저거 뱅크샷 잘 갑니다. 좋습니다. 성공. 뭔가 좀 더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구단주도 저렇게 응원하는데 선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정상공 선수가 21승 5패 현재 다승 1위. 네, 팀에서 에버리지도 가장 높죠. 1.629. 21승 5패 좋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복식에서 이겼으니까 22승을 이제 거두게 그렇죠? 됐네요. 네. 이야. 네. 엘베 피닉스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한 번도 인상 쓴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즐겁고 네. 승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 지금도 오늘 참 좋았습니다. 오늘 공을 좀 차야 될 것 같습니다. 비켜치기 공격 깨끗합니다. 저희들이 해설을 할 때 선수들의 공격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긴장이 되면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보고 막 이건 좀 두껍게 이건 좀 얇게 단순한 생각만 하면서 막 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 선수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경기가 많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완벽 샷. 네. 성공입니다. 키스 나왔습니다만 득점은 그렇죠. 뭐 무난합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키스고 내 공이 먼저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 시도를 한 공이에요. 익살스러운, 좀 위험했어요. 네, 네. 익살스러운 표정이죠. 부드러운 샷 적중 4득점. 그 원리를 이용을 했어요. 아 좋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좋은 공격 나왔네요. 더블 쿠션 성공하면서 점수는 6-3. 네, 시간 충분하죠. 꼼꼼하게 생각해서 자 걸어치기 성공시키면 또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걸어치기 아, 좋아요. 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100점. 초구 이후에 이제 2샷이 나오면서 점수는 한 점차 6-5로 바짝 뒤쫓아 갑니다. 지금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뒤돌리기죠. 자, 두께 실수만 안 한다면 자, 회전 충분히 살리고요. 아,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번에서 나왔어요. 이때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장기영 구단주의 응원 속에 지금 6-6 동점을 만들었고 특히 이번 3세트가 문성훈 선수 참 중요한 세트가 됐잖아요. 부담이 큽니다. 네, 경기에 질 수는 있어도 기싸움에서는 절대 지지 말아야죠. 옆돌리기로 가는데요. 이번 공까지 성공을 하면 역전 네, 앞서 나갑니다. 테스샤프 히어로즈의 응원이 점점 더 신이 나고 있습니다. 푸드롱 선수가 참 대단한 것은 이렇게 푸드롱 선수를 만나는 선수들은 아, 멋지게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뱅크샷 두 개째 성공하는 프레드릭 푸드롱. 네, 당점만 약간 하단해주고 지금처럼 친다면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이었죠. 다시 한번 또 쿠드롱 선수의 타임아웃.
다시 역전이 되면서 8대7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아, 지금 뭐 투뱅크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투뱅크 샷. 아, 정확합니다. 정말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이 투뱅크가 이래서 쿠드롱이죠. 꿈 두껍게 맞은 거죠. 아, 오, 살짝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정 성공. 공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스치고 지나가네요. 자, 흰 공이 다시 오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네. 아, 키스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공이었습니다. 아, 참 묘하게 키스 나고 그 다음에 서는 공들이 뱅크샷 이런 것들 많습니다. 내 공이 가는 방향 쪽으로 와주네요. 그러면서 럭키샷. 자, 걸어치기 이거 마저 들어간다면 네, 좀 두껍게 걸렸는데요. 회전이 충분하죠. 들어갑니다. 네. 3이닝 공타에서 벗어나는 옆돌리기 성공입니다. 구드롱 선수와 역전까지 가면서 분위기를 한때 또 잡았었던 문성원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네, 좋은데요. 깨끗한 득점이 나오네요.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연속해서 좋은 포지션을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자, 지금 뒤돌리기도 슬쩍 밀어서 각을 만들었죠? 네. 마무리합니다.